넉넉한 사이즈의 거실에 에어컨이 옵션이에요. 3m가 훌쩍 넘는 안방은 여러분께서 넣고 싶은 거 다 넣으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오늘 현장은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 10분의 역세권이고요. 자차 이용 시 경인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진출입이 쉬운 입지예요. 오늘 현장은 오류동에 있고요. 2동, 5층 총 27세대로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광폭의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100%예요.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 TV. 지금부터 3룸 내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전실 보여주시면 한두 분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밑에 띄움 시공해놨고 조명도 넣어놨어요. 여기는 신발장이 지금 한 칸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두 칸이나 마찬가지예요. 넓은 한 칸으로 돼 있어서 신발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일괄 소독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쪽에 욕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이고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 수전 일체형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 선반용이기 때문에 샴푸 같은 거 올려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세면대, 양변기, 선반, 거울이 달려있는 수납장까지 알차게 다 넣어놨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라서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죠? 욕실 보여드렸고요. 또 이쪽에 주방이 바로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작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3구의 인덕션 후도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자주 사용하시는 주방 가전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넓고 깊은 싱크볼, 코브라 수전, 식기 건조대까지 잘 장착을 해놨습니다. 위, 아래 다 화이트톤인데 이렇게 중간중간 골드톤으로 멋을 내놨어요. 그러면 냉장고 자리는 어디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양문형 냉장고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스텐드형 김치 냉장고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냉장고를 놓고 사용하시면 주방이 여기니까 동선 괜찮죠? 이렇게 주방 보여드렸고요. 이쪽에 3원방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3원방입니다. 쓸만하게 나왔고요. 2.1, 2.2 정도 나와요.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3, 4인 가족의 옷 수납은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자녀방으로 꾸미시더라도 슈퍼싱글 침대 하나랑 책상 하나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3번방이에요. 3번방에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도 보여드릴게요. 3번방에 있는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은 아담하게 나와 있어요. 한쪽에 세탁기랑 건조기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앞쪽에 약간의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잘한 침대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시겠죠? 다용도실에도 크고 넓은 창이 나와 있어서 이 창 열면 3번방에 채광 환기에 도움이 되겠어요. 3번방 보여드렸고요. 바로 앞에 거실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거실인데요. 거실 폭 3m 정도 나와요. 이쪽이 아트월인데 여기에 70인치나 100인치 TV 넣을 수 있고요. 요 정도 크기로 나오는 요즘 스크린도 많잖아요. 이렇게 거시면 영화관처럼 사용도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이쪽이 소파홀인데 소파홀은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위에는 휘센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소파를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바로 이쪽이 또 주방이기 때문에 큰 테이블 놓고 멀티 공간으로 꾸며 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 보여드렸고요. 이쪽으로 가면 바로 2번방과 안방이 있는데요. 먼저 2번방 보여드릴게요. 네, 2번방입니다. 2번방은 3번방보다 약간 더 크게 나왔고요. 이쪽 2.24, 이쪽 2.3 정도 나와요. 여기도 역시 슈퍼싱글 침대 놓고 책상 넣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나오고요. 만약에 3번방을 드레스룸으로 꾸며 놓으시면 이쪽은 자녀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한 방은 드레스룸, 한 방은 독서방이나 취미방 정도로 꾸며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큰 창이 잘 나 있어서 체감과 환기에 도움이 될 거고요. 네, 2번방 보여드렸고요. 안쪽에 안방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그래도 안방은 정말 안방답게 잘 나왔네요. 이쪽이 2.9, 이쪽이 3.4 정도 나와요. 이쪽이 붙박이장을 하신다면 10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붙박이장 필요 없이 2번방이나 3번방에 드레스룸을 꾸며 놓으시면 진짜 큰 패밀리 사이즈 침대도 넣을 수가 있는 방이에요. 여기에 퀸 사이즈나 킹 사이즈 침대 넣으시고 한쪽에는 큰 화장대 넣으시면 정말 넉넉한 아늑한 안방을 꾸며 놓으실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나오고요. 이쪽에 큰 창이 있는데 저쪽에도 창이 있어서 양쪽 창문을 다 열어 놓으면 체감과 통풍 환기 진짜 좋겠죠.
여러분 오늘 이 현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지금 보여드린 현장은 3룸이었고요. 여기는 2룸과 3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1호선 오류동력이 도보 10분의 역세권 현장이에요. 이 현장의 2룸은 3억 중반, 3룸은 4억 중반에서 후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분양가와 실입주금 궁금하시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하마TV 빅마마 팀장이었고요. 저 빅마마가 소개하는 집 알만 알 줄게요.